오늘의 약간 주인공은 요건 효연 씨 같은데 맞나요? 컨셉을 네. 잘 숙지를 안 하고 와서 이런 사태가 발생. 아 그런 거였나요? 少女时代华丽回归乐坛在出道日8月5号举办回归记者会，当天唯独校园一身桃红色套装现身，一路被成员狂亏。 오늘의 약간 주인공은 요건 효연 씨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색이 소녀시대의 핫핑크를. 네, 센터. 잘, 제가 컨셉을 센터. 잘 숙지를 안 하고 와서 이런 사태가 발생. 아 그런 거였나요? 오늘 블랙앤 뭐 화이트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네. 블랙앤 화이트라고 전달을 했는데. 네. 제 생각에 효연이가 단체 방을 안 읽은 힘을 준 것 같아요 오늘. 아, 나 사실 네, 15주년이라고 이게 지금 기자님들은 지금 앞모습만 보고 계신데 네. 지금 효연 씨의 지금 뒤가 뒤태가 네, 지금 그쵸. 뒤가 핫해요. 뒤에는 블랙이 있어서 저한테 뒤로 앉아 있으라고 그래도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해서 아. 네 오늘 배경지도 이 색깔일 거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거든요. 15년 동안 같은 멤버들과 한 그룹과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정말 저희 멤버들한테도 특별한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원동력은 결국은 그만큼 사랑을 주시는 팬분들이 있고 지금은 다 각계 전투를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지만 멤버들의 서로 소통하면서 의지도 갖고 같은 방향을 보면서 소녀시대를 지키겠다라는 지키고 싶다 그리고 계속하고 싶다라는 의지도 갖고 마음도 갖고 멤버들과의 어떤 돈독한 단합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而谈起专辑收录曲 Lucky Like That, 任儿表示 아무래도 소녀시대의 음색이 가장 돋보이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사가 소원을 하는 것들이 오랫동안 소원을 하고 있으면 서로 이렇게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보자마자 저희 팬클럽 소원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곡이고 또 윤아 씨는 이 곡 그 녹음을 마지막에 하셨는데 좀 울컥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녹음한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이 녹음한 이 곡을 들으면서 녹음을 했는데 오랜만에 또 이 전체 멤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 곡을 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일 강했던 곡이에요. 당배问到 SM 智力推行的世界观，就连少女时代也逃不过满叔超中二的设定。 광야에 대해서 일단 SM 모든 가수들이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녀시대도 소리의 여신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네 소속사가 또 다르다 보니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쵸? 몰랐어요. 막내는 처음 들었다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계속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이해.